리그 7, 8위의 대결, 삼성은 백정현을, 롯데는 박시영을 선발로 세웠습니다. 이대호의 적시타로 선취 득점하는 롯데. 곧바로 김상수가 솔로포로 균형을 맞추자 롯데 강로안이 2점 홈런으로 다시 달아나는데요. 2점 뒤진 2회 말. 김헌곤의 적시타에 상대 폭투까지 이어지면서 손쉽게 2점을 뽑아냅니다. 이어 박계범의 적시타와 밀어내기 볼넷으로 삼성이 2점 리드를 잡았습니다. 4회 말 주자 1, 2루에 김상수의 타구가 우중간을 가릅니다. 주자 두 명이 모두 홈으로 들어옵니다. 6점 앞선 7회 초 롯데 전준우가 3루 주자를 불러들이는 적시타로 추격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는데요. 뒤이어 추풍 낙엽처럼 차례로 쓰러지는 삼성의 불펜. 결국 동점까지 허용하며 경기 연장으로 이어집니다. 10회 초 설상가상으로 손아섭의 타구가 좌측 담장을 넘어갑니다. 삼성도 마지막까지 분투해보지만 결국 한 점 격차를 줄이지 못했습니다. 최종 스코어 9-10. 쉽게 이길 줄 알았던 경기, 불펜이 무너지면서 역전패하는 삼성입니다. 주말 롯데전에서 반등을 노렸던 삼성, 허무하게 위닝 시리즈를 넘겨주며 리그 7위에 머물러 있는데요. 내일부터는 잠실로 옮겨 두산을 상대합니다. 생생 베이스볼 김다나입니다.